인기 드라마 문난이 주의보 속 커플인데요. 드라마보다 더 애틋한 두 커플, 문난이 주의보 대신 닭살 주의보를 발령하고 싶어집니다. 드라마와 현실 속 행복한 두 커플에겐 공통점이 있으니 과도한 애정 행각. 그리고 사랑이 무럭무럭 피어나는 달콤한 파스텔 색상의 커플룩입니다. 핑크빛이 나풀되는 셔츠와 흰색 스키니진의 여성 스타일. 셔츠의 뒷부분만 살짝 빼주면 다리가 길어 보이겠죠? 여기에 어울리는 파스텔톤 블루 컬러로 코디를 하면 싱그러운 커플룩 완성. 잘 어울리네요. 정말 질투가 날 정도인데요. 지금 제 주위에도 굉장히 많은 연인들이 보입니다. 그분들 중에 한 커플을 모셔서 스타 커플보다 더 화려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온 행운의 커플. 안녕하세요. 김반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 튀겨있는 옷을 못 입을 것 같고 한쪽에다가 벨트에 포인트를 줘서 흰색으로. 벨트가 포인트라고 하시는데 참 거슬리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네, 사실은 구두하고 벨트하고 색깔을 매치를 같이 해주시면 굉장히 클래식한 색으로 변신하는 포인트가 되기도 하거든요. 짠! 180도 변신 성공! 너무 예쁩니다. 멋있어요. 패셔니스타 같습니다. 정말 이 TV 속에서 연인이 이렇게 쏙 나온 것 같아요. 어떠세요, 느낌이? 좀 많이 부끄러워요. 맨날 봤는데 이런 모습 보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평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모두의 시선을 한 몸에 받을 스타일리시한 커플로 재탄생. 당신의 일상을 화보로 만들어줄 스타들의 패션 어땠나요? 어딜 가나 돋보이고 환영받는 스타들의 진짜 비결은 당당한 태도와 자신감 아닐까요? 내가 제일 잘 나가 하는 마음으로 멋지게 사세요. 자신감이죠. 네, 알겠습니다. 스타처럼 화려하게 빛나는 스타들의 패션. 그보다 반짝반짝 빛나는 하루 되세요. 예. 자신감 가질게요. 아,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네요. 김한선 씨의 패션 제안들을 보면 늘 어렵지 않게 정말 작은 팁 하나로 완전히 180도 변신할 수 있는 패션 센스가 참 돋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김한선 씨가 말씀하신 대로 역시 자신감과 당당한 태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중요하고요. 저는 이 모든 옷을 잘 소화내는 김한선 씨의 그 군살 없는 몸매가 정말 부러운데요. 그렇죠. 이런 저를 위해서 오늘 예. 한의사 김소영 선생님께서 아주 좋은 정보 주신다고 하거든요. 네.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김소영입니다. 이 지방은 우리 신체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게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 만병을 일으키는 독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방간, 콜레스테롤 이런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범 지방독을 풀어주면서 내 몸을 가볍게 유지시켜주는 해독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주말 안산의 한 승마장을 찾았는데요. 몸매가 드러나는 승마복이 잘 어울리는 이분 바로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녀의 몸매 비결 승마장에 올 때 빼놓지 않는 이것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30kg 뺀 비결은 바로 이겁니다. 30kg을 뺐다고요? 전주희 씨의 부종과 지방을 함께 잡아준 해독수, 핫 미인수입니다. 이때가 제일 살이 많이 쪘을 때. 아이를 낳고 기르다 보니까 한때 몸무게가 78kg까지 나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전에 살쪘을 때 입던 옷이고 이게 지금 옷이야. 엑스라지에서 스몰로 바지 사이즈가 변한 그녀. 그전에도 여러 차례 체중 감량을 시도했지만 매번 실패했다고 하죠. 초반에는 한 5kg도 빠지고 3kg도 빠지고 이렇게 쭉쭉 나갔었거든요. 그러다가 60kg대 들어와서 정체하고 몸에 자꾸 무리가 와가지고 허리, 목 디스크, 무릎 연골연화증 체중 조절하려고 알아본 게 바로 이 팟인데요.
팥에 있는 사포닌은 부종과 독소를 제거해서 체중을 감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수 빅뱅의 탑도 데뷔하기 전에 이 팥물을 마시면서